김영근 청주시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주 상당구에만 고도 정수 처리된 맑은 수돗물이 공급돼 흥덕구는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김 의원은 청주시 통합정수장에 2015년까지 완공되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상당구에만 물을 공급하도록 돼 있고 흥덕구는 종전대로 한국수자원공사 물을 공급하게 된다며 수자원공사도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